하면 우리가 이 그 계산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아까 보처럼 문제를 분석하는 데만 1분이 좋게 걸려요. 문제는 이게 딱 떨어지면 괜찮은데 계산이 안 떨어지면 반복해서 풀게 되고요. 반복해서 푸는 순간 뒤에 문제는 뭐죠? 네다섯 문제를 찍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요.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공동조사는 제가 설명드리긴 하지만 굳이 모의고사나 모의고사 때도 풀지 마세요. 그죠? 모의고사나 시험 볼 때도 먼저 풀지 마세요. 이번에 제가 모의고사 때도 일부러 공동조사 문제 냈어요. 일부러 왜 냈어요? 풀지 말라고요. 풀지 말라고. 그러니까는 나와도 어떻게 풀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공동조당도 시험 문제가 어떻게 해요? 나올 거는 대단히 높기 때문에 모의고사 제가 내면 계속 드릴 거예요. 드리는데 절대로 뭐죠? 풀지 마시고 뭐 하셔야 돼요? 지나가셔야 되겠죠. 또 그거 풀고는 또 뭐 문제가 길고 어렵고 그러실 필요는 없다. 자, 113페이지 1번입니다.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부동산 매매 계약은 유상 계약이죠. 그렇지, 뭐는 아니죠? 유물 계약은 아니죠. 2번, 중개 계약은 민법상 전형 계약이다. 중개 계약은 어디 있어요? 중개사법에 있지. 민법에는 없죠. 민법에 없으면 뭐죠? 비전형 계약입니다. 3번, 부동산 교환 계약은 무상, 유상이고요. 계속적 계약도 아니죠. 일시적 계약이죠. 4번, 증여계약은 편무계약은 맞지만 대표적인 뭐죠? 무상이죠. 5번 임대차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유상이다. 맞네요. 답은 뭐죠? 5번이죠. 왜냐하면 임대차와 사용대차를 구별하는 기준은 유상이냐 무상이냐. 무상이면 뭐죠? 사용대차. 유상이면 임대차. 따라서 임대차는 반드시 뭐죠? 유상계약이고 쌍무계약이고. 답은 뭐죠? 5번이죠. 2번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교환계약은 낙선계약이죠. 그죠? 유물계약 기억나시나요? 계약금계약, 보증금계약, 대물변제, 현상항고. 나머지 전형계약은 다 뭐죠? 낙선계약입니다. 답은 뭐죠? 2번, 3번이죠. 넘기시면 3번 문제입니다.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청약과 승낙이 나오면 은근히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큰 길가에 설치되어 있는 뭐죠? 커피 자판기다. 그죠? 큰 길가에 커피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얘가 멀뚱멀뚱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뭐 하고 있는 거죠? 커피 사세요. 커피 사세요. 뭐 하고 있는 거죠? 청약을. 누구한테요?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따라서 1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약의 의사표시 그 효력이 없다. X가 되는 거죠.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이러한 커피를 뽑아 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자판기에다가 동전을 넣는 게 뭐죠? 승낙이겠죠. 누구한테 합니까? 자판기를 설치한 사람. 다시 말하면 청약자에게 승낙을 하게 되는데 자판기를 설치한 사람은 특정인이고요. 커피를 뽑아먹기 위해서 누구인지 뭐죠? 알 필요는 없으니까 청약자가 뭐 될 필요는 없어요? 명시될 필요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승낙의 상대방은 청약자고 특정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번 승낙은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참 쉽죠? 민법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3번. 나중에 가시면 제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은 뭐 이게 솔직히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걸 안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두 달, 석 달하고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다면 굳이 지금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차근차근 하시면 시험 볼 때까지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어요. 3번 계약 발신 후 두 달 전에 청약자의 청약의 상대방이 행위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뭐가 없는 거죠? 수령 능력이 없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청약 발신 후 그 두 달 전에 청약의 상대방이 뭘요? 행위 능력을 상실했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뭐가 없어요? 수령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원칙적으로 도달되지 않지만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고 법정 대리인이 안 떼는 뭐죠? 도달이 되므로 그 법정 대리인이 청약 도달 사실을 알았더라도 청약자는 상대방에게 그 청약으로 대항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3번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 청약하였는데 을이 이에 대금을 낮춰 승낙을 했어.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입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은 성립한다. X가 되고요. 5번 갑이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그의 주택을 을에게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청약이 아닙니다. 왜?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죠? 그죠? 청약 유인이죠. 을이 곧 갑에게 1억 원에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게 뭐죠? 청약이죠. 그죠? 청약. 뭐 아직 뭐만 있어요? 청약만 있는 거죠? 따라서 갑과 을 사이의 그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됩니다. 답은 2번이죠. 4번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다. 5. 다만 승낙의 상대방은 특정인 청약자이어야 하므로 2번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 5점. 3번 청약은 도달주의고요.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만 뭐죠? 발신주의니까 청약과 승낙은 각각 그 발송 시에 효력이 생긴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의사표현의 원칙적으로 뭐죠? 도달주의입니다. 답장이 뭐죠? 발신주의죠. 4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그 효력을 잃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하여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 1을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맞습니다.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입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5번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격지자 간의 청약은 이를 자유로이 처리할 수 있다. X. 모든 의사표시가 도달된 후에는 효과가 발생된 후에는 뭐 하지 못합니까?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2번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한다. X. 커피 자판기입니다.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3번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했어요. 의사표시를 발송 후 도달하거나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X죠. 4번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은 뭐죠? 발신주의입니다. 따라서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발송한 때 성립되므로 4번도 뭐죠? X죠. 5번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였으나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했다면 원칙적 청약의 효력은 상실한다. 맞고요. 연착된 승낙은 뭐가 되죠? 새로운 청약일 뿐이죠. 옳은 것은 뭐죠? 5번이 답니다. 넘기셔서 6번이죠.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반복적이죠. 3번을 보시면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어요. 불합이면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았죠? 성립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죠. 취소란 것은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이니까 전제로서 반드시 계약이 뭐가 돼야 됩니까? 성립이 돼야 됩니다. 7번 문제입니다.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 승낙할지 안 할지 여부는 오로지 승낙자 마음입니다.
청약자가 그것을 뭐 할 수 없냐면 제한할 수도 없고 강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4번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라고 표시했다면 이건 무효예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이에 구속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8번 문제입니다.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고요. 만약 그 정도 이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청약의 유인이 됐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광고는 일반적으로 뭐죠? 청약의 유인으로 봅니다. 3번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가 됐어요. 그러면 양청약이 모두 도달되는 순간 계약이 뭐가 됩니까? 성립됩니다.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가 됐다면 언제 계약이 성립된다고요? 양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따라서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5번은 뭐죠? 반복적이네요.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자, 계약 체결사의 과실입니다. 한번 정리해볼까요? 원시적 전부불능이고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 계약 체결자가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요.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원시적 전부불능이어서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체결자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고요. 기억나시나요? 무슨 이익을 배상합니까? 신뢰 이익을 배상하되 무엇보다는요? 이행 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다. 끝이에요. 1번, 9번, 다음 중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무슨 불능이어야 돼요? 원시적 전부 불능이어야 되는 거죠. 1. 수량을 지정한 토지 매매 계약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됐어요. 원시적 일부 불능이죠. 100평이라 그래서 땅을 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까 뭐죠? 90평밖에 안 되더라. 원시적 뭐죠? 일부 불능입니다. 2번.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 전이죠? 원시적이고요. 그 토지 전부가 공용 수용됐습니다. 원시적 전부 불능이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3번. 가옥 매매 계약 체결 후 제3자의 방화력 그 가옥이 전소됐어요. 후발적 불능이죠. 4번. 유명하게 그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의 과실로 그 그림이 파손됐어요. 후발적 불능이죠. 5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이 잃게 됐어. 이것도 뭐죠? 후발적 불능이죠. 따라 답은 뭐죠? 2번.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은 무슨 불능에서만요? 원시적 전부 불능에서만 문제가 됩니다. 참 쉽죠? 이런 걸 하면 참 좋아요. 10번입니다. 위험부담이죠.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 누구를 말하냐면 매도인이죠.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다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문제가 먼저 위험부담 문제고요. 위험은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죠. 위험은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해요? 채무자.
매도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이행하기 전이면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뭘 받을 수 있어요? 반환받을 수가 있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권자는 매수인을 말하고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매수인은 여전히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데 언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느냐?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권자 매수인에게 고의과실이 있거나 또는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누가요?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게 전부입니다. 10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요. 전 있지만 실제로는 뭐죠? 매매 후입니다. 매매계약 후죠. 동의하시죠? 그 토지에 대한 병에 강제 수용으로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까지 끊어볼게요. 그러면 매매계약 후니까 후발적 불능이고 수용당했으니까 매도인에게 뭐죠? 아무런 고의과실 없고 따라서 누가 위험을 매? 채무자 매도인이 뭐죠?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것이 있다면 뭐죠?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수용이니까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대상 청구권이 문제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이행한 것을 돌려받기 어렵다면 땅 대신 돈 대신 수용 보상금이라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문제될 수 있죠? 대상 청구권이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1번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소멸한다. 오 맞는 질문입니다. 2번 을은 갑에게 보상 청구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게 뭐예요? 대상 청구권이죠. 3번 갑이 병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을은 갑에게 보상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 을은 소유권 이전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뭐가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채무자에게 뭐가요?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으니까요. 5번 만일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뭐 하면 돼요? 돌려받으면 돼요. 뭐만요? 원금만. 따라서 을은 그 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갑과 을이 을 소유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소실됐어요. 또 보자고요. 자, 지금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만약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채무자는 누구라고요? 매도인. 이때는 뭐가 되는 거죠? 채무 불이행 문제가 되고요. 채무 불이행 중에서도 할 수 없어서 못하는 뭐가 돼요? 이행 불능이 되고 내용은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한 후에 원상회복과 뭘 청구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자, 지금 갑과 을이 을 소유주택입니다. 항상 누가 매도인이에요? 을이죠. 그럼 뭐예요? 채무자가 뭐죠? 을이라는 걸 항상 뭐하고 가셔야 돼요?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죠? 1번 갑 가 을의 책임 없는 사유. 그러면 채무자에게도 책임이 없고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없으면 누가 위험 부담해야 돼요? 채무자.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 없죠. 따라서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이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을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던 갑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행한 것이 있다면 뭐죠?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죠. 3번
갑의 과실이에요. 그럼 갑이 누구죠? 채권자죠. 그죠? 갑이 누굽니까? 채권자. 그러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누가 위험을 부담합니까?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해야 되므로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매수는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을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됐어요. 그러면 채무자에게 과실이 있는 거죠. 채무불이행이죠. 이행불능이죠.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죠. 따라서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갑의 수령지체 중입니다. 자,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되면 누가 위험을 부담해야 돼요? 채권자가. 따라서 채권자 매수는 뭘 줘야 돼요? 대금을 지급해야 하니까 수령지체 중에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이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죠? 있다가 되겠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요 11번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위험부담에 대한 시험 문제 잘 내고요. 이게 종합판입니다. 그래서 요 11번 문제만 이해한다면 후발적 불능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끝나기 때문에 좀 복잡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히 좀 따져보셔야 돼요. 자, 12번 동시이행변권이죠. 일단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동시이행항변권인데 동시이행항변권은 언제 인정이 되느냐? 첫째, 쌍무계약의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이행관계다. 두 번째, 담보책임도 동시이행관계고 세 번째,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상 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다 뭐죠? 동시행 관계다. 무효가 돼서 원상 회복을 하든 취소가 돼서 원상 회복을 하든 해제가 돼서 원상 회복을 하든 권리가 소멸돼서 원상 회복을 하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는 다 뭐죠? 동시행 관계고요. 그다음 네 번째 변제죠. 돈을 주는 것과 영수증을 받는 것은 뭐죠? 동시이행 관계지만 돈을 주는 것과 채권증서, 차용증을 반환받는 것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고요. 담보를 말소하는 것도 뭐가 아닙니까?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는 법적 성질이 저당권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것과 담보 말소가 동시이행관계가 아닌 것처럼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물론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죠. 담보를 말소하는 것과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 말소는 뭐가 아닙니까?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12번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계약 해제로 인한 당사자 상호 간의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5.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상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뭐죠? 동시이행관계입니다. 2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제된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 이전 등기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환이기 때문에 그래요.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등기된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X입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 이행변권은 존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중요한데 일단 선이행의무자 먼저 이행하기로 한 사람은 동시이행변권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거나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게 되면 쌍방의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가 되므로 5번 일방 당사자가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 이행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 됩니다. 13번입니다. 넘기셔가지고 동시 이행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유치권을 때리 말씀드렸죠.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인지 아닌지 여부는 손해배상 채권을 발생시킨 뭐죠? 원래 채권을 기준해.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채권이 유치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뭐죠? 유치권이고요. 원래 채권이 동시 이행 관계면 손해배상 채권도 뭐죠?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치권인지 동시 항변권인지 여부는 손해배상 채권의 경우에는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합니다. 1번 동시에 이행관계 있는 쌍방의 채무입니다. 무슨 말이죠? 원래 채무가 뭐죠? 동시 이행관계라는 거죠.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는 경우 동시 이행변권을 소멸한다. X입니다. 원래 채무가 동시 이행관계면 손해배상 채무도 뭐죠?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2번 임대차 종료 보증금입니다. 자 이거죠. 임차권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원상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뭐죠? 동시행관계니까 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뭐죠?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 목적물을 점유한다면 적법한 점유이기 때문에 불법 점유이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지면은 뭐죠? X가 되겠죠. 3번 동시이행변권 물론 당사자가 주장이 있어야 법원이 고려해 주게 되고요. 4번입니다. 만약에 유치권이든 동시이행변권이든 주장이 되면 너는 돈 주고 너는 반환해다 이런 판결을 내리거든요. 이게 뭐냐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입니다. 따라서 유치권이든 동시이행변권이 인정된다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너는 돈 주고 너는 뭐죠? 돌려주라 이런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전부 패소 판결 받게 된다. X죠. 5번 다시 한번요. 선이행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변권이 없지만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거나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동시이행변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5번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5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14번입니다. 유치권과 동시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한다. X에 유치권은 점유가 필요하지만 동시이행항변권은 점유가 필요 없습니다. 4번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한 생긴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 맞네요. 디귿번 유치권과 동시항변권은 동시에 서로 병존할 수 있다. 맞나요? 이런 게 흔하나요? 예를 들어가지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을이 운영하는 시계 수리점에 가가지고 시계를 인도해주고 요 시계를 뭐요? 수리해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을이 요 시계 수리비에 대해서 채권이 생기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5만 원이에요. 그러면 요 시계 수리비는 요 시계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뭘 행사할 수 있겠어요? 유치권 행사할 수 있겠죠? 동의하시죠?
따라서 수리비 안 주면 못 돌려주겠다고 뭐죠?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갑과 을이 시계 수리 계약을 했죠. 이건 무슨 계약이냐면 도급 계약이죠. 그잖아요. 도급이 뭐라고요? 일에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뭐죠? 도급 계약이잖아요. 수리해주면 뭐죠? 돈을 주기란 거잖아요. 일을 완성을 하면 뭐죠? 돈을 주기란 거니까 이건 뭐죠? 도급 계약이고 유상 계약이고 쌍무 계약이니까 이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 이행 관계이기도 한 거죠. 따라서 을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도 있고 무엇도요? 동시에 항변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병존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뭐죠? 일반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유치권의 예를 보시면 건물을 지어주면 돈을 받기로 했잖아요. 공사대금을 안 줘요. 그럼 뭘 행사할 수 있다고요? 유치권. 그런데 건물을 지어주면 돈 받는다는 계약이 뭐죠? 도급계약이거든요. 쌍무계약이거든요. 따라서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행관계니까 실제로는 유치권과 동시항변권이 뭐죠? 동시에 생기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디귿번 유치권과 동시항변권을 동시에 병존할 수 있다. 이게 더 오히려 일반적이에요. 맞는 질문이죠. 1번 유치권은 독립한 물권인 반면 단물권이죠. 동시 이행항변권은 이행 거절 권등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 따라 답은 니은 디귿을 위해서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아주 시험에 잘 냅니다. 잘 내는데 그래서 저번 주에는 막 제가 감기 걸렸어 가지고 오후에 수업하면서 진짜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죠? 야간 수업하면서 수업 들으신 분들한테 막 죄송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오늘은 그래도 제가 좀 낫죠? 그죠? 목소리가 좀 허스키하죠? 그죠? 약간 아직 완전하진 않아서 목소리가 좀 허스키하긴 한데 그래도 좀 낫네요. 자, 제3자 연기 약간 뭐가 떨어지죠? 병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뭐죠? 채권이 있는 상태인데 갑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면서 매매 대금은 을이 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면 이게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그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서 이 사례를 들면서 말씀드렸고 왜 그렇다고요? 사례는 아주 뭐죠? 고정적이기 때문에 이 사례만 낸다. 여기서 돈을 줘야 될 을을 우리가 뭐죠? 낙약자. 갑이 뭐죠? 요약자. 병을 수의자 또는 뭐죠? 제3자. 이렇게 되고 을과 병의 관계가 뭐죠? 수익관계. 갑과 병의 을의 관계가 뭐죠? 보상관계. 그 다음에 병이 전에 갑에게 1억을 빌려줬다. 갑과 병간의 관계가 뭐죠? 대가 관계다. 그래서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용어가 중요하다. 그죠? 그럼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첫째, 보상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 관계에 바로 뭐죠? 영향을 주는데 주의할 점은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이라 하더라도 항상 뭐 받지 못한죠? 보호받지 못한다. 대가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수익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병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준 것이 무효라 하더라도 을은 계약 내용들의 병한테 뭐죠? 돈 주면 그만이다. 갑이 이미 병에게 돈을 갚았다 하더라도 그런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계약 내용들 병한테 뭐죠? 돈 주면 그만이다. 이런 얘기고. 근데 내용은 어떻습니까? 병이 돈을 받겠다라는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제 병은 을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하는 건 뭐죠? 가능하고 또 병이 이행을 안 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뭐죠? 가능한데
유효하실 것은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지 병이 아니므로,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병 스스로가 갑을 간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다. 또 만약에 이 매매가 해제가 되거나 무효가 되면 원상회복은 계약의 당사자인 누가요? 갑과 을이 할 문제이므로 병은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또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라면 이제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도 없고 병의 권리를 뭐 할 수도 없어요? 변경시킬 수도 없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문제짜리가 되는 거죠. 그럼 보자고요. 15번.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계약을 하면서 그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질문은 틀린 것은 이고 사실관계는 뭐죠? 똑같은 겁니다. 갑을 병도. 1번. 을은 갑의 병에 대한 항변. 갑의 병에 대한 항변은 대가관계죠. 그죠? 대가관계는 수익관계에 뭐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X. 답은 뭐죠? 1번입니다. 다시 말하면 갑과 병 간의 대가관계는 수익관계에 뭐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은 갑의 병에 대한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참 쉽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슨 말이지만 파악해내면 돼요. 이게 참 묘한 게 1번 질문을 보면서도 이게 이 둘의 관계라는 게 자꾸 안 떨어지니까 틀리는 거죠. 그죠? 나머지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누군요? 갑은 계약의 당사자니까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 있고요. 이때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보호받지 못합니다. 3번.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에 대한 대금 지급 증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는 말은 병은 을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고. 4번. 을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병에게 수익 여부 확답을 최고하여 있는데 그 기간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병이 수익을 거절하는 것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고 좀 기억해 두시고요. 5번.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에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됐으면 뭘 해야 되죠? 원상회복을 해야죠. 원상회복은 누가 누구하고 온다고요? 갑과 을이 할 문제지 병이 할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을은 병에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이 됩니다. 답은 1번이죠. 16번 또 나와요.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 대금을 자신의 채권자 병에게 지급하던 을과 뭐죠? 약정화했다. 똑같은 사례가 그저 반복적입니다. 다만 보면 될 것 같아요. 틀린 것은 한번 병이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을이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병 스스로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다. 17번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 1번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꼭 현존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요. 2번 요약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죠. 왜요?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요. 4번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의한 동시항변으로 물론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있고요. 4번 제3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뭐 할 수 없어요?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임의적으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은 반복적이죠. 넘기셔서 18번 또 나와요.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을이 갑의 의무이행과 동시에 병에게 지급하여 약중하고 병은 을에게 의사표 수익에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이 틀리면 똑같죠? 그죠? 똑같죠? 사례가 뭐 변하지 않습니다. 답만 보면 돼요. 3번.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X죠. 자, 갑과 을 간의 매매, 보상관계는 수익관계에 바로 뭘 줘요? 영향을 줍니다. 매매가 무효면 돈 안 주고요. 갑이 을에게 건물을 안 넘겨주면 을은 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절할 수가 있는 것이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19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 보시면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 그러면 낙약자와 요약자면 어디예요? 요거죠. 그죠? 보상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관계에 뭘 줘요? 영향을 주므로 갑이 건물을 안 넘겨주면 돈 못 주겠다고 병에게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낙약자는 요약자의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질문은 뭐죠? X입니다. 그럼 보시면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관건이 결국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용어.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그 다음에 뭐죠? 보상관계가 어딘지, 대가관계가 어딘지, 수익관계가 어딘지 이게 확실히 돼야 돼요. 그러면 별로 중요한 내용이 없는데 우리가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그냥 대충 넘어가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개별적인 내용을 지엽적인 것을 뭐죠? 알려고 하니까 알아봤자 문제는 못 푸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용어 정리만 아니라 확실하게 하면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20번입니다. 다음 중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 자,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불법행위 채무불이. 자, 불법행위가 뭔가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뭐죠? 손해를 끼치는 것. 채무불행위 뭔가요?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것. 자, 다섯 개 질문 중에서 뭘 찾는다고요? 불법행위와 채무불행. 불법행위는 없죠? 채무불행이 있나요? 있네요. 4번 이행불능이죠. 계약해제. 여기 있잖아요. 채무자에게 고의나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뭐가 있으면요?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이게 뭐죠? 채무불행 이행불능이라고요. 그리고 답은 뭐예요? 4번인 거죠. 이해되시죠? 나머지 것들은 고의가 있을 필요 없어요. 뭐 차인감액, 부속물 매수 아무 의미 없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 대표적인 뭐죠? 무과실 책임이고 그 다음에 5번 뭐 지상물 매수 청구도 고의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자, 21번입니다. 자, 다시 오셔서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채무불이행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이게 뭐죠? 이행지체.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게 이게 뭐죠? 이행불능. 이행지체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가 있는데 항상 최고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정기행의 경우에는 뭐 할 필요 없죠? 최고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때는 뭐죠? 최고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이행불능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니까 뭐 할 필요 없죠?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게 가장 기초고요. 그 다음에 해제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제3자죠.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제3자는 선이 악이 불문하고 뭐가 돼요? 보호가 되지만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제3자는 선이어야지만 보호가 되고 악이면 뭐 되지 않습니까? 보호되지 않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볼까요? 21번 틀린 것을 찾는데 답부터 볼게요. 4번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에 기초하여 해제 후에요. 자, 해제 후니까 이 사람이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선이어야 되고요. 악이면 제3자로서 뭐 받을 수 없죠? 보호받을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제3자는 말소 해제 후 말소되기 전에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이행관계를 맺은 제3자는 그 선이 악이를 불문하고 해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나머지 것도 볼까요? 1번 해제가 뭐냐?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킨다는 점에서 취소와 마찬가지므로 계약을 해제하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해제를 한 후에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따라서 2번 계약이 합의해제가 됐어요. 합의해제됐다는 말은 뭐가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합의해제된 경우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맞는 질문이고요. 3번 계약이 해제됐으면 선악불문하고 다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5번 중도금을 지급한 부동산 매도인도 약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질문은 물론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약정 해제 사유면 제가 제일 많이 드는 얘가 뭐죠? 매수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매도인이 뭐죠? 해외로 이민 가면 이해되시죠? 제가 이런 거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아파트를 사면서 아, 살까 말까 고민하니까 왜 매도인이 물어 왜 그럴까? 아 제가요 해외로 이민 갈지 모르겠어요. 고민이요. 그랬더니 그 내용을 쓰자. 단 매수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했다면 그게 뭐예요? 약정 해제 사유인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뭐 중도금이 지급되든 잔금이 지급되든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이 실제로 매수인이 해외로 이민 가게 됐다면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해제할 수 있는 거니까 5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22번부터 할 건데요. 다음 주에 진도를 끝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만만치 않게 많이 남았어요. 그죠? 그죠? 일단 그 민사특별법이 좀 많아요. 그죠? 민법총칙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 무조건 끝낼 겁니다. 제가 하늘이 두쪽 나도. 그래서 좀 시간을 좀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점심을 2시 반까지 먹고요. 2시 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제가 1시 반 되기 전에 수업을 끝내고 2시 반까지 점심 먹고 2시 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